흥보양조 주워들고 바라보니 틀림없는 박씨로구나. 통편차마 밑에 단단히 심었더니 일취월장하여 박이 세 통이나 열렸겠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는디 흥보 마누라는 먹을 것이 없어 신세 자탄으로 울음을 우는디. 가난 이야 바가지 일랑은 부잣집에 팔아다 절인 자식들을 구하옵시다. 그럽시다 영감. 근디 나는 먹은 것이 없어서 힘이 안 남게 당신이 열심히 타주시오. 아, 그럽시다. 얘들아! 박가모이라! 예! 엄마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하기로구나 박! 뭐가 이렇게 크다냐? 어메, 영감은 시력이 참 좋나 보여. 아, 그러자 내가 좀 착해서 이 박이 잘 보이는구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여기 박이 보일 것이오. 여러분들도 다 보이시죠? 그러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박을 신명나게 한번 타 보자고. 예. 실롱지근 이야 내 이여
저기 가서 한번 서보시오. 아, 그래요, 그래요. 어이. 너도 얼른 가봐. 영감, 예. 준비됐어? 아, 준비됐어. 아, 아, 그러면 갑니다. 장계는 무슨? 나는 이 돈으로 명륜이네 진사갈비 나를 끌으러 갈라요. 나는 요 돈 가지고 저거 봉선동에다가 10층짜리 건물 막 건물 와 딱 올릴라요. 이 사람 건물 일로 와 일로 와. 부모
부모한테 쓴단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아빠 졌네. 이건들 여보 마누라 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왔으니까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보세. 아이고 영감, 아 제가 저 요상한 물건이나 쏠 줄 알지. 아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것도 춤이라고 춘다는가. 아 그만 추소, 그만 춰.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돈을 가지고 여기 광주의 유명한 단체들을 싹 불러부른지. 구페마루 나빌레라 올라받고 향산 주소연 판소리 버전에 눈투머지까지 싹 다 불러버렸어. 아버지 그럼 나 저 이뿐이라 구페마루가는 장구 진더부 콜라보 보러 가도 그래, 그래. 아니 아버지 나는 여가위춤 보고 싶단게요. 야 너희들 아직도 그거 공연 안 봤냐? 나도 그래 그럼 우리 다같이 장구 진더부 콜라보랑 여가위춤 보러 출발하세요.
Thank you.
좀 받는가? 아이고. 아, 역가위 춤을 아, 요라고. 요라고. 아, 요라고 춤은 되잖아요. 아이고, 인자는 춤을 조금 추네. 아이고. 그래 마누라 이제 예. 그 이번에는 내가 산신 영감을 준비했는데 예. 산신 영감이 뭔지 알아? 모르지요. 그래 잘 들어보소. 예. 저 무등산 산신 영감이 무등산 호랑이를 찾으러 왔는데 네. 아 무등산 호랑이 찾으러 온 김에 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나쁜 기운 싹 없애버리고 오. 코로나도 없애버리고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내가 불렀다 이 말이야. 역시 우리 영감밖에 없어. 그러지. 여러분 여러분 예! 그러지요. 아이 지가 살면서 언제 무등산 호랑이를 보겄어. 아 여기 영감 응? 우리 그러지 말고 응. 빨리 보러 갑시다. 그럴까? 예. 그럼 호랑이 보러 가세. 이놈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무등산 아래 입석대에서 오래오래 살고 있는 오래오래 살았으면 영감님 맞구만. 오래오래 살면 영감님이라고 그거 한번 듣기 좋구만. 다시 한번 크고 길게 한번 불러주게나. 크고 길게? 응. 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영감님하고 한번 불러드릴까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감님. 역시 무등산 아래는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구만. 아 그렇게 말하니 듣는 나도 좋소. 근데 영감 아니 영감님 아, 자 높은 곳에서는 무들로 내려왔어. 아참 내 정신 좀 봐. 여기서 우리 나비 못 봤소. 나비? 나비? 나비 아 하늘을 헐헐 나는 호랑나비. 호랑나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지. 그러면 나비 아 야옹야옹 고양이. 고양이? 내가 찾는 나비가 들으면 자네는 혼쭐이 날 거야. 자네는 무등산에 오르지도 못하고 자네 소원은 다 사라지게 될 거야. 아, 그러면 뭐다요? 호랑이. 호랑이? 아니, 네. 호랑이? 어, 나랑 같이 다니는 무등산 호랑이인데 이쪽으로 쭉 간 거 같은데. 이쪽으로 쭉? 아, 나는 못 봤는데요. 어이. 그러면 무등산 호랑이 생김생김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우리 호랑이 생김생김. 우리 호랑이 참 잘생겨 자빠라졌지. 이마에는 왕자가 크게 새겨져 있고 두 눈은 툭 튀어나왔고 이빨은 엉! 날카롭고 온몸에 다른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지. 아 무등산 호랑이가 용맹인 것 같은데 한번 그치? 불러보시죠. 아, 불러보라고? 예. 알았네.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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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등산 호랑이는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갈까 봐 평소에는 강아지로 변했거든. 어쩌, 충장사에 있는 강아지랑 놀고 있나? 내 가봐야겠다. 나비야! 호랑이 맞지? 아니야. 호이, 생긴 걸 봐서는 무등산 호랑이 같은데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1300년 전 고선지 장군을 따라 서역을 정벌할 때는 낙타로 변해 같이 다녔고 임진왜란 때는 뱀으로 변해 김덕령장을 도와 왜군 대장을 혼내주고 그렇지. 지금 하면 박수를 한번 쳤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80년 광주 민중왕릉 때는 진돗개로 변해 도청을 지켰는데. 무등산 호랑이가 맞지요? 예. 어이, 호랑아, 너 무등산 호랑이 맞지? 아, 그래 그래 호랑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무등산으로 올라가자. 아, 그래서 내려왔구나. 허이, 코로나가 창궐하여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니 코로나를 극복하고 기운차게 살라고 춤이나 한번 추고 간다고. 아,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춤이나 한 바탕 늘어지게 추고 무등산으로 올라가자. 헐쏘 Thank you.
호랑이야, 호랑이. 야, 그만 좀 멀리 좀 와. 여러분, 야 미안해. 우리가 부자 됐다는 소문이 저기 아프리카까지 났다나 뭐라나 아프리카에서 공연한대요. 그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리듬을 기반으로 연주를 한다는 것 아니여. 니들이 말하면 알아? 뭔데? 근게 그 세계적인 밴드 스나키 버피의 곡을 가지고 그 우리 국악기와 함께 신나는 당연주로 즐기겠다는 것 아니여. 글로벌하게. 아, 글로벌하게. 그래. 야, 그거 진짜 재밌겠다. 야, 그거 스타킹 퍼피. 야, 우리 그거 할래. 보러 가자. 스나킹 퍼피라니까. Thank you.
코로나19를 뚫고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을 보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를 보려고 특별히 광주 MBC에서 촬영도 왔네요. 박수! 자, 그럼 이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받을 착한 어린이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 한번 볼까요? 없네. 볼까요? 그렇다.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캐롤을 한번 불러보면서 선물을 받을까요?